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15일 목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 0.66% 상승, 코스닥 0.89% 상승입니다. 자, 외국인 현선물 동시 매수해 주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코스피 2천억 매수해 주면서 시장 견인했습니다. 자, 며칠 전만 해도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상당히 시장 불안한 그런 부분 있었는데요. 강하게 반등해냅니다. 이전의 상황,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강하게 반등 넣으면 베리 굿이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였는데요. 자, 특히 급등한 종목들 보입니다. 자, 효성그룹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YG플러스 어제에 이어서 15% 상승입니다. 이틀 연속 10%, 15% 합이 한 25% 이상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승 종목 많아요. 효성중공업도 어제에 이어서 또 4%대 상승. 농심 아침에도 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농심도 8%대 상승해 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 꼽을 수 있는 HLB 있는데요. 상당히 급등하다가 밀렸는데요. 자, 뉴스 하나 흥미로운 뉴스 있습니다. 자, 공매도 반대. 한국판 공매도 척결 운동 하자라면서 그죠? 한국 주식 투자 연합회에서 공매도 잔고 코스닥 1위인 HLB에 대해서 공매도 스톱 운동 재개했는데요. 많이 올라가다가 크게 밀립니다. 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기관의 외국인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렇게 보는데요. 자,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요. 평소에는 보지도 않는 종목인데 지인이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좀 지켜봤는데 22% 가다가 17% 토해냅니다. 꼭대기 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샀으니까 거래되는 거 아닙니까? 17% 그냥 몇 시간 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 주가는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공매도 운동 그것은 강력한 모멘텀이 아닙니다. 실적이라든지 그죠?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한 번 더 쿵 하고 무너지면요. 곡소리 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왕 펼쳐놨으니까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 자, 한 3만 3천 정도의 매수를 하는 모양인데 3만 7천 돌파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돌파했어요. 그러면 4만 2천 원권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241인근까지 강하게 가서 그대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매수했던 분이 주상은 제가 따로 서로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안 던졌다면요 뭔가 다 토하고 만약에 휘청거리면서 빠지면요 잘못하면 손실로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크게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 별로 좋지 않다. 그러나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는 것은 좋은데 3만 3천원권 정도가 본전이라 했는데 이거 본전회선을 하는 거는 절대 허용하지 마라. 3만 7천원 돌파하는 거 잘 보고 강하게 돌파하면 4만 2천원권 노려볼 수 있다 했는데 과연 매도를 잘 했을까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그러면 비교가 되는 종목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YG플러스는요 어저께 7% 상승이고요 오늘 18%까지 가다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잘 반등해내죠. 왜? 모멘텀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관의 공용 이 쌍꺼리 들어온 거 봐요. 이거 오늘 기관에 120만주 들어왔습니다. 그죠? 공매도가 6천원을 막아 공매도 단가 봤거든요. 이거 올라가면 그냥 박살나는 거니까 쇼크분이 같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이버, 하이브, YG엔터가 연합해서 엔터테인먼트 쪽에 한번 점령을 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
속속 이제 모멘텀이 될 만한 소식들 나옵니다. 하이브의 BTS가 빌보드 차트 6주 연속 1등, 그리고 블랙핑크가 하이브에서 운영하는 위버스에 가입했다. 그리고 블랙핑크 미국에서 BTS 여자판 BTS 될 가능성 높다. 자, 그리고 앨범 발표 소식들 곧 있을 예정이다. 이런 소식들 들리면서 엔터가 안 그래도 강세인데 YG 플러스는 그러한 엔터테인먼트 안에 있는 아티스트들의 굿즈 상품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마케팅 담당하고 홍보 광고 담당하는 회사니까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모 회사에 가까운 YG 엔터가 급등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YG 플러스 이틀 전만 해도 그랬어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중간중간에 단타도 많이 했습니다만 단타 자신 있는 분 해보시라 올라간다 그렇게 했거든요. 날라가 버립니다. 연속으로. 와, 그죠? 전일 7% 상승, 오늘 15% 상승입니다. 최고 18%까지 갔다가, 그죠? 별로 밀리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종목들, 거래량 서고요. 여기를 또 주목 한번 해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에 물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었죠? 매집을 충분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확 더 끌어당깁니다. 물량 확 늘어난 거 보이시죠? 매집이 끝나고 이제 추가로 매수하면서 물량이 들어오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자,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귀추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효성중공업. 자, 효성그룹주들 상당히 양호한데 효성중공업만 별로 못 갔다. 이거 여기서 소개해드렸거든요. 이거 한번 관심 가져봐라. 오늘 아침에도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저께죠. 그죠? 관심 있게 봐라. 날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합니다. 그죠? 이틀 연속 상승해서 자 9%, 4.6% 도합 1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효성이 날라가고요. 효성 화학이 양호하고요. 효성 첨단 소재가 초특급 강세를 보이는데 같이 수소 섹터 있는 부분 게다가 지능기업 건설 분야 섹터의 자회사 지능기업에 대한 매각 설이 솔솔 나오면서 강세 보입니다. 키 맞추기 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여러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려서 참 기쁩니다. 아침에 또 뭐 소개해드렸다? 그렇습니다. 농심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리고 얼마 있지 않아 날라갑니다. 8% 인근. 와우, 이게 뭡니까? 장대 양봉. 여기 매수 가능, 매수 가능. 올라타고 눌려준 매수, 매수. 오늘도 매수. 8%. 라면 가격 오뚜기가 13년 만에 11% 상승 올리겠답니다. 원자재, 원재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 팜유, 밀가루, 인건비, 운송료 너무 많이 올라서 올리겠다. 같이 급등합니다. 농심. 8% 상승. 아침에 그 의견만 잘 듣고 샀으면요.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대박. 야, 최근에 닥터K가 소개했던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여요. 자, 너무너무 뿌듯한 오늘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최근에 참 지지부진한데 오늘 그래도 반등의 신호탄 쏘아올립니다. 셀트리온 2%대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더 상승하다가 4% 인근까지 가다가 좀 밀려서 아쉽긴 합니다만 2.7% 상승하는데 JP모간, CJ증권 얘들이 대표적인 공매도거든요. 자,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아침에 살 수 있다. 자금 있는 사람 사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반등 나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제 과연 얼마나 강하게 반등 해낼지 한번 귀추가 주목되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1%대 상승했습니다만 다른 종목에 비교해 본다면 상승폭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8만은 초반 정도니까 위로 얼마나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지가 중요한데 탄력은 확실히 떨어져 있다. 왜냐면요. 기관 외국인들은 매도 기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탑을 기점으로 해서 쭉 매도하죠. 쭉 매도하죠. 언제 매수했다? 여기 보면 슬 사올라오죠.
외국인 여기 바다권에서 따블을 내고 난 다음에 매도합니다. 매도.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갈 수가 없어요. 강하게 띄우고 나면 누가 좋은데요? 외국인 기관은 파는 기조라니까요. 개인들 좋아하라고 높은 가격에서 덜렁 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잘안 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때문에 조금 사주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기조 상승 쪽으로 강하게 푸시하면서 사주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뚫고 난 다음에 밀린 이후에 다시 재상승 쪽으로 가면 몰라도 지금 신고가 인근까지 와 있는데 계속 6개월, 7개월 동안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달력 떨어져 있다. 그와 반면에 아침에 삼성전기는 관심 있게 봐라 했습니다. 3% 올라갑니다. LG전자도 자 오늘은 뭐 보합입니다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추세 좋은 종목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관심 가지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같이 매수 가담을 해야만 수익이 잘 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애플이 아이폰 물량 20% 더 늘려서 공급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LG 이노텍 7%대 상승합니다. 양호하죠. 저 조금 최근에 지지부진했던 5G도 오늘 강하게 반등합니다. RFHIC 3.88 상승. 자, 에스테크와 같은 종목도 5%대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매각 이슈 나왔던 한샘은요, 상당히 큰 폭으로 밀립니다. 이래 돼버리면 어저께 산 사람, 그냥 사자마자 꼭대기 산 사람은 그냥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 덜렁 따라가는 것 상당히 위험하다. 다시 한번더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죠? 요 레기. 요 파리. 그죠? 오늘 상당히 뿌듯해요. 그래서, 기존에 꾸준히 응원해 주시고, 함께한 우리 팀원들한테 상당히 감사의 말씀도 전했고, 시장 조금 돌아서면요, 닥터케이는 손가락 빨지 않습니다. 손가락 빨지 않아요. 시장 흔들릴 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돌았을 때 누구보다 누구한테 뒤처지지 않게, 그죠? 시장보다, 더 양호한 영업 실적, 영업 실적이라는 게좀 웃겨요. 제 입장에서는 영업 실적 맞죠? 수익률 잘, 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빠졌던 부분 다시 들어올리면서, 조금 약세, 다우는요, 보이고 있고, 나스닥 선물은, 추가로 상승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오일은 좀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반면에, 골드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한번더 치고 간다면 우리나라 시장 내일 또더 양호하게 한번더 치고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해외 시장 보시면요. 미국 시장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환율도 한번 떨어졌습니다. 자, 환율과 주가와의 관계 반비례한다 그랬죠? 환율 올라갈 때 주가 박살났어요. 그러다가 환율이 내려오니까 주가가 반등합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 발표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내일도 오늘 미국 시장 한번 더 치고 간다면 그죠?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 할때 그냥 한꺼번에 하지 않는다. 알려주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시장 달래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상승 한번 미국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혼자 하시기 힘든 장이에요. 시장이 올라가도 내 종목 잘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은요. 주도주를 잘 포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닥터K, 경험 많은 닥터K를 여러분들 코치로 선임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